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모던 기타리스트들이 원하는 앰비언트 기타톤의 결정체. 네. 호라이즌 디바이스 플럭스 에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의 설계, 테스트, 개선 작업으로 마침내 출시된 최신형 페달 플럭스 에코는 다년간 R&D와 호라이즌 디바이스 커뮤니티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빈티지 테이프 에코에서부터 최신 고해상도 딜레이까지 광활한 범주의 딜레이를 섭렵한 모델로서 페리페리의 프론트맨 미샤 만수루가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만수루,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드라이브들도 많이 다뤄봤고, 네. 이 연주도 연주지만 요런 재능이 또 있는 아마 동생일 거예요. 좀 슬프지만 요즘에 이제 난다 긴다 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이 레전드들 말고요. 대부분 따지면은 저보다 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그렇죠. 사실 뭐 외모만 보면 형인데 막상 이제 연생을 들어보면 되게 어리죠.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연주자들이 이런 재능이 있어서 좋은 이펙터들을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한다면 뭐 다른 이 완성된 제품을 받아서 쓰는 구입해서 쓰는 연주자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즐거운 네. 일이니까요. 멋진 아티스트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보편적인 모노 인아웃과 스테레오 인아웃을 모두 지원하며 신디사이저와 연결해서도 훌륭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딜레이 여음의 톤을 조절합니다. 플럭스 모드, 3단 토글 스위치로 3가지 개성 넘치는 앰비언트 보이스를 재현합니다. 상단에 위치하면 모듈레이션이 가미된 리버브와 부드러운 리버스 딜레이, 중단에 위치하면 앰비언트 리버브와 선명한 아날로그 딜레이, 하단에 위치하면 쉬머 리버브와 테이프 에코 스타일의 딜레이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리버브 디케이, 리버브 잔량을 조절합니다. 딜레이 피드백, 딜레이가 리핏되는 횟수를 조절합니다. 탭 홀드, 탭 템포로 딜레이 타임을 설정하거나 길게 누를 경우 리버브와 딜레이가 무한 지속되다가 버튼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라고 하네요. 바이패스 스위치, 기본적인 페달 온오프 스위치로 작동하고 3초 정도 길게 누르면 LED가 전멸하며 트레일 모드가 작동합니다. 트레일 모드는 페달 오프 시 딜레이와 리버브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오프된다. 네. 여러모로 요즘 연주자들이 원하는 이 공간계에 바라는 점들을 잘 집어넣은 페달이다. 게다가 이제 사이즈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만 좋다면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하단 상단부터 갈게요. 네. 네. 무슨 모드인가요? 제일 상단. 이거는 모듈레이션이 가미된 리버브와 부드러운 리버스 딜레이. 네. 우와. 이렇게 난다고? 죽이네요. 요 상태에서 제가 톤을 살짝 잡아보자면 네. 믹스를 조금 줄이고요. 딜레이 피드백도 줄인 상태에서 디케이는 요 정도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리버브 한번 켜보겠습니다. 좋네요. 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그를 중단에다 놓을 거고요. 다시 다 12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연주하시면서 불편하시면 제가 탭을 밟아드리도록 할게요. 리버브 켰고요. 오버드랩 나 이거 사고 싶어. 그쵸? 나 이거 사고 싶어. 와, 제가 그 공간계에서 뭐 당연히 써야 되는 우리가 약간 필수 동목 같은 게 어쨌든 딜레이 리버브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계는 에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분할을 사랑하는 거고 분할랑 달라요. 다르죠. 너무 느낌. 다르긴 한데 분할랑 달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빈 곳을 채울 수 있다. 네, 저는 분할을 너무 좋아하는데 분할랑 같이 쓰면 얘가 어떤 소리가 날까 너무 궁금해져서 지금 와 방금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도 이게 시연을 오래하다 보니까 사실 막 계속 고만고만한 거 치는데. 방금도 얘가 저한테 용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서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 그러니까 뭐 비트를 치니까 꿍꿍 소리도 이렇게 나네. 그러니까 연주자한테 영감을 주는 악기는 정말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게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네요. 맞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토그를 하단으로 내려서 네. 쉬머 네. 테이프했고 스타일 딜레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버브 켰습니다. CAG고요. 멋있네요. 와, 이거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잠깐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한 네. 번만 탁.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테일이 바로 끊기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렇죠. 깜빡이기 시작했죠.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테일을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또 채택돼서 많이 나오는데 네. 예전에 아시잖아요.
뒤에 기판 까서. 맞습니다. 해서. 그쵸. 그게 보통 디폴트죠. 보통 네. 디폴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는 거죠. 이제 2020 아닙니까? 이제 2020도 사실 끝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좀 우울한 얘기가 있는데 전 세계한테 사실 2020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혹자는 2020년 올해를 그 세계 역사적으로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도쿄올림픽도 그렇게 없어졌고 그쵸? 근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2020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근데 뭐 사실 지금 상황 봐서 내년에도 하겠냐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2020에 이런 요렇게 똑똑똑똑 하기가 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유저들이 무대에서 빨리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테일이 끝까지 남아서 가는 게 네. 사실 자연스럽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엄청나게 연주를 몰아치다가 마치 갑자기 그쵸, 스위치를 그쵸. 딱 끈 것처럼 네. 공백을 딱 주고 빵 맞습니다. 터트리는 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테일이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럼 이제 다른 악기들은 막 준준준준준준준 잡았는데 했는데 우와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잔잔잔잔잔잔잔 빵 이렇게 나오는 게 필요할 때는 이거를 끄고 내가 볼륨 페달 딱 내렸을 때 그리즈가 딱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간계가 간만에 이렇게 제가 최근에 뭐 갖고 싶다 뭐 이건 정말 갖고 싶네요 한 페달들이 공간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저의 빈칸이 또 하나 나타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컴팩트하고요. 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쁩니다. 네, 이쁘고 쉽고 그리고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트레일 모드를 외부에서 스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랄까요? 미샤 만수루 이 연주 활동도 꾸준히 해주시면서 이런 개발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연주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만 이펙터 뭐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연주가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아예 이쪽으로 전향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장님이 이 이펙터를 보여주셨을 때 유튜브에서 사운드를 들었기 때문에 사운드가 좋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보면서 예쁘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듣고 나서 정말 매력적인 공간계가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액정 달려있고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이펙터들 멋있는 이펙터들도 많지만 얘는 정말 뭐랄까 진짜 연주자를 위한 연주자가 만든 페달이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네요. 은총 씨 먼저 이 플럭스 에코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분화의 빈칸을 채워줄 또 다른 에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얘를 분화랑 같이 쓰면서 지금 그러면 세팅이 분화랑 호라이즌 스페큘러 템퍼스 그리고 그 뒷단에다가 폴리문 그리고 메리스, 머큐리 세븐까지 하면 렉이네요, 렉. 앰비언트는 끝났다. 앰비언트는 끝났다. 사실 제가 요즘에는 스페큘러 템퍼스를 좀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보드를 좀 작게 들고 네네.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보드를 하나로 다시 좀 모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 올려놓고 쓰면 천하무적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감성도 풍부하다. 미샤 만수루한테 제가 네. 드리는 한 줄평이고요. 이 뭘까 굉장히 타이트하고 힘있는 연주만 봐오다가 이런 감미로운 그러니까요. 그리고 환상적인 공간계 사운드를 들으면서 또 다른 매력을 네. 느끼게 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1점!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뭐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이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앰비언트 사운드 아니면 포스트락, 메스락이라든지 메스락도 너무 좋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그 메스락이
그 어쨌든 그 복잡한 구조가 계속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데 프레이즈로도 그거를 짤 수 있지만 네. 이런 공간계 하나 때문에 맞습니다. 심플한 노트로 이게 여러분들이 메스라고를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일단은 뭐 워십 사운드도 다 거의 다 앰비언트인데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추가하는 음악을 일단 제껴두고 포스트록과 메스라 그리고 사이키델릭에서는 이거는 완전 그냥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이펙터 저희가 연말에 만나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베스트 5를 뽑을 텐데 공간계 페달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그러네요.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